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모든 기구를 다 사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몸의 어느 한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해서 운동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죠. 헬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기초 지식 다 함께 배워볼까요? 헬스의 기본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운동에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평소에 들 수 있는 이상의 무게를 들어올리면 근력이 발달한다는 이치다. 물론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지 않게 갑자기 오버트레이닝을 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오버트레이닝과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에 맞는 중량과 횟수를 지켜야 한다. 처음 헬스를 할 때는 가벼운 기구로 적은 횟수로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점점 근력이 발달할수록 이전의 강도로는 운동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점차 운동 기구의 무게와 반복 횟수를 높여서 운동해야 한다. 처음 정해놓은 반복 횟수를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에만 중량을 높이도록 하며 근력이 강해져 정해놓은 목표보다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을 때에는 운동 목적에 따라 무게와 반복 횟수를 점차 늘려가도록 한다. 작은 근육이 큰 근육보다 쉽게 피로해지므로 몸의 각 부분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피로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운동 순서는 일반적으로 가슴과 다리, 등, 어깨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핵심 운동을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큰 근육 운동은 작은 근육의 보조를 받게 되는데 작은 근육 운동을 먼저 실시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져 큰 근육 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팔 운동과 복부, 허리 같은 작은 근육 운동은 큰 근육 운동이 끝난 다음에 실시해야 피로가 적고 운동 효과도 증가한다. 특히 가장 작은 근육인 팔의 삼두근과 이두근 운동 등은 다리와 가슴 등과 어깨 같은 큰 근육 운동이 끝난 후에 실시해 주는 것이 운동의 효과 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 먼저 기초 기술부터 알아볼까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생소한 용어나 기술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에 대한 원리를 알고 기초 상식을 알게 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립법부터 배워볼까요? 운동기구에 발을 잡기 위한 그립법은 주로 손의 모양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오버그립법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는 방법으로 역도 경기나 턱걸이를 하기 위해 철봉을 잡는 방법과 동일한 형태이다. 오버그립법은 언더그립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립법으로 다양한 헬스 운동의 기본이 된다. 언더그립법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잡는 방법으로 철봉에서 오래 매달리기 등을 실시할 때 쓰이며 바벨이나 덤벨에서 많이 잡는 방법이다. 섬리스그립법, 엄지손가락으로 발을 돌려잡지 않고 나머지 네 손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발을 손에 얹어놓은 형태로 운동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상급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훅그립법, 주로 무거운 중량의 발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언더그립법으로 잡고 엄지손가락 위를 검지와 중지로 감싸서 안전하게 잡는 방법이다. 리버스그립법,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잡는 오버그립법으로 다른 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는 언더그립법으로 잡는다. 양발을 벌린 폭을 의미하는 스탠스는 기구의 무게에 따라 양발의 폭을 다르게 벌려준다. 어깨 넓이로 벌린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해서
무거운 것을 들을 때는 양발의 폭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는 와이드. 가벼운 것을 들 때는 양발의 폭을 어깨 넓이보다 좁게 벌리는 내로우로 나눈다. 헬스에는 70가지가 넘는 다양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기본 동작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 운동 차원으로도 유익하다. 스탠딩은 서서 하는 운동의 기본 자세로 주로 상체 중에서도 팔과 어깨 등 쪽의 근력을 발달시키는 스탠딩 플레스, 투핸드 컬, 밴드 오버 등의 기술에 응용된다. 시팅은 앉아서 하는 운동 자세로 주로 머신을 이용해 팔과 가슴, 다리 부분의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암컬, 버티컬 플라이, 레그 익스텐션 등에 쓰인다. 라잉은 누워서 하는 자세가 기본이지만 가슴 근육을 강화시키는 벤치프레스나 복근 운동은 물론 허리와 하체 운동 등 신체 각 부분의 다양한 동작과 기술에 널리 응용된다. 레이즈. 주로 팔과 다리 근육을 이용해 몸을 일으키거나 기구를 들어올리는 자세로 덤벨 레터럴 레이즈, 레그 레이즈, 스탠딩 카프 레이즈, 덩키 카프 레이즈 등에 응용된다. 레그 레이즈는 하체와 복부 근력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법으로 별다른 기구 없이도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몸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올리며 내릴 때에는 복부의 긴장을 유지시키면서 천천히 내린다. 프레스. 올리거나 압박해 근력을 발달시키는 운동 방법으로 대표적 기술인 벤치프레스를 비롯 여성들의 가슴 운동에 주로 사용되는 인클라인 프레스, 대퇴와 하태 부위 증강에 효과적인 레그 프레스 등의 기술에 쓰인다. 익스텐션, 레이즈, 프레스와 달리 관절의 각도를 늘리거나 펴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트라이셉 익스텐션, 백 하이퍼 익스텐션,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등의 기술이 여기에 속한다. 풀. 탄력성 있는 기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양팔과 신체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며 특히 당길 때보다 원위치 시킬 때 일정한 속도와 힘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 운동에 필수적이다. 레트 풀 다운은 머신을 이용한 대표적인 풀 동작이다. 로잉. 노를 젓듯이 운동하는 자세로 근력뿐 아니라 적절한 스피드와 리듬을 타는 것도 필요하다. 벤트 오버 로잉, 풀리 로잉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벤트 오버 로잉은 허리를 굽혀 바벨을 들고 대쪽으로 당겨 올리는 기술로 등과 어깨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운동이다. 허리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덤벨을 복부 쪽으로 당겨 등 근육을 수축시킨다. 컬. 팔과 다리로 기구를 감아 올리는 동작으로 바벨과 덤벨을 이용한 대부분의 기초 기술이 컬 동작에 속한다. 바벨과 덤벨 컬, 라잉 레그 컬, 스탠딩 레그 컬, 리스트 컬 등이 주요 응용 기술이다. 쉬럭. 움츠리며 상하로 근육을 수축하는 동작으로 바벨과 덤벨 쉬럭 등의 기술에 사용된다. 정다연의 헬스 노하우.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호흡법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언제 호흡을 내셔야 할지 또는 이거를 마셔야 할지 들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올바른 호흡법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운동에서는 호흡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올바른 운동의 수행 능력을 높이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힘을 쓸 때 내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힘을 그리고, 쓸 때요? 예, 그리고 그러면 때. 올릴 때요? 그렇죠. 그리고 내릴 적에 호흡 마시고 들이마시고 예. 그런데 힘을 쓸 때에는 잠시 호흡을 멈춰질 때가 있는데 네. 그때가 바로 횡격막에 호흡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때 잠시 멈췄다가 3분이 스팅기 포인트에서 호흡을 내쉬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운동을 할 적에 호흡을 거꾸로 했어요. 예. 거꾸로 했더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운동하면서도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했었어요. 예. 근데 저도 그거를 지켜나가 보니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아, 예. 감사합니다. 예.